오늘 아침은 집에 있는 재료들로 게살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냉장고에 있던 피자 시켜 먹고 나온 피클인데 이거 넣어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친구가 반찬 준다고 반찬통 들고 놀러라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들어오려고요. 빈손으로 가기에는 조금 뭐해서 저번에 엄마가 주셨던 이 단호박 들고 다녀올게요. 편의점 갔다가 초록색 사과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중육당면이랑 분모자도 사왔습니다. 친구가 먹길래 한번 뺏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제가 유튜브 보고 중국 당면 까르보 불닭이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거의 6시간, 7시간은 불려줘야 된다고 들어서 미리 불려놓으려고요. 지금 유튜브 토핑뮤직 채널에서 토핑온다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유플레 토핑을 드셔보실 수 있도록 편의점 상품권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 굿즈박스도 준다고 해요. 굿즈는 이렇게 들어있고 이 일러스트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엽서랑 컬러링북도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쉬는 날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녁은 중국 당면 까르보 불닭 만들어 보려고요.
중국 당면은 몇 가닥 안 불렸다고 생각했는데, 불리고 나니까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엄마가 취미로 키운 단호박인데 이걸로 단호박 오리고기찜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뒤집어서 전자레인지 6분 정도 데워볼게요. 이제 단호박에 고기 채워놓고 에어프라이어로 더 구워주면 완성이에요. 이제 이 상태로 F에 15분 정도 데워볼게요.
다 만들고 나니까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만 먹고 맛있게 드세요. 예전에 시장에서 고구마 떡 파는 거 보고 진짜 궁금했었는데 못 먹어봤었거든요. 이번에 사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몬스테라에 새 잎이 올라왔어요. 작년 여름에는 두 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올해는 벌써 이게 세 개째예요. 이번에는 좀 많이 갈라진 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AS 받은 지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또 고장이 났네요. 청소기 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안에 부품이 뭐가 부러졌나 봐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안될것 같고 내일 전화해보고 AS 보내야겠어요.
저녁은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냉면 육수 넣어서 냉쫄면 해서 먹으려고요.